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마지막 코스가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한동안 목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언젠가 나에게도 한 번은 올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죠. 왜냐하면 부활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원하시고 계시다면 그 부흥 직전에는 꼭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늘 그게 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10년 전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개척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마다 더 닮아가기.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그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정해놓으니까 오늘 몇 명이 왔는가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늘 헌금이 얼마 나왔는가에 매이질 않아요. 여러분, 목적을,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아가기, 그게 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가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마 이어질 제목인데,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 필요한 비전 물질도 있고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저는 병을 병자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안에 치유가 있고 말이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닮아가는데 마지막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아, 은혜교회는 지금 과거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두려움과 나도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지만 지금 은혜교회 이 충만한 상태에 십자가는 오늘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처럼 충만한 교회는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님 같은 이런 목회자님들이 흔치는 않으시겠지만 목사님 정도 영성과 많은 그 기도 훈련과 또 선교지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은 눈에 그 보이죠. 십자가가 보여요. 아, 저거 누가 짊어져야 되는데, 저거 어떤 교회가 해야 되는데. 아멘이 없잖아요, 그죠? 아, 지혜로우신 거예요. 근데 지혜로우신 것만큼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목사님이나 저 같은 이 정도의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러나 충만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목사지만 십자가는 힘들어요. 아, 내가 또 죽어야 되나? 아, 여기까지 이렇게 자랐는데 또 내가 죽어야 되나? 이 십자가를 자꾸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는 상급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할렐루야.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마귀가 왔다가 무조건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숨통이 끊어지고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악한 역사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예수의 보혈이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오늘 설교 듣지 마시고, 제가 십자가란 말이 오늘 계속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영광, 십자가 하면 상급, 십자가 하면 능력.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산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산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 예수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예수를 산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예수는 산 예수야. 그 죽은 예수를 믿는 분들처럼 그러지 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산 예수야. 난 산 예수를 믿어. 믿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구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신약에 나오기 시작한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걸 찾으면 그게 아주 그 복음적 신학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없는 단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오는데,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십자가를 떠올린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불행하죠.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만 그분은 여러분과 저처럼 신약시대를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하고 천국으로 가신 분이요.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엘리야보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만나지 못한 메시아, 엘리야가 만나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엘리야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만 혼자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예.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나밖에 없다. 그것은 나밖에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자 엘리야는 자기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해남에서, 해남은 저 그 남해안 맨 밑에, 목포에서 그 순천 고 저 이제 남해안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해남 쪽에서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은 서울에서 아주 큰 종합병원에 수간호사님을 하셨으니까 뭐 그분이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사실 사모님이 아니신데, 목사님의 사역지가 그 해남의 어촌교회, 조그만 교회니까 거기를 가신 거예요. 너무 순수한 분들이죠. 예. 갔는데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저 뒤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나가는데, 저 뒤에 있던 몇 명 되지, 성도가 한 20명 되는데 그 중에 남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면서 이 인사하러 가, 설교 끝나고 인사하러 가시는 목사님 따귀를 때리셨어요. 예.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게 뭐 오늘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 있는 남자 집사라는 분이 따귀를 때렸다니. 그분은 집사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동네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냥 자기가 집사라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는 목사님마다 이분은 정말 그 목사님을 쫓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한 달을 견디면서 사모님과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빨리 여기를 이동합시다, 여기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기도해 주는 분들이 저 서울의 CCC 그 회관에서 그 예수꾼 만들기라는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 거기 좀 와서 이렇게 바람 좀 쐬고 가시라고 이렇게 아주 그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회비하고 식비하고 이걸 다 해가지고 누가 봉투에 넣어서 보냈다고 나중에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제가 예수꾼 만들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70일, 70일 동안 하루하루를 워킹 위드 지저스예요. 70일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부인데, 그 과정에서 영혼 진통,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것만, 예수님의 고난만 끊어서 영혼 진통이라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영혼 진통을 막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따귀 맞고 목회를 했는데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보따리를 싸야지, 보따리를 싸야지 하면서 했는데, 마침 그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들이 여기 좋은 모임이 있다고 해서 회비까지 다 해서 교통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저 시간부터 계속해서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뭐 계속 은혜가 됐지만 이 예수님의 영혼 진통,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 깊어서 영혼까지 아파 영혼 진통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당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손을 꽉 붙들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눈물을 뚝뚝 자기 손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 손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따기 맞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걸 가라고 돼. 그 왜 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6개월 사이에 그 동네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들이 전부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셨는지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돌아오시면 그 동네 예수 믿지 않는 노인종의 할아버지들이 이 수박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시에 버스당 내리시면 그 수박을 주고 격려하시며 우리 동네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까지 떠나면 어떡합니까? 많은 목사님이 떠났는데 이상하게 할아버지들이 목사님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들이 우리 목사님을 돕는 거 뭘까 그러다가 아 그놈을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그놈을 쫓아내서 동네 밖으로 너 다른 동네 가서 살아라. 목사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분이 우리 동네를 축복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 친구는 여기를 쫓아버리고 할아버지가 떼거지로 그 교회를 등록을 해버렸어요. 마을에 있는 모든 할아버지가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은 그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따기 맞고 동네를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고난도 없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의협심으로도 안 돼요. 성령이 붙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나 힘든데요.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나 저 힘든데요. 애들 교육도 힘들고, 우리 집사람도 힘들고, 다 힘든데요. 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이 누르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거기에 부흥이 있었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벗으려고 하는 게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고 있어 십자가 지고 있어 십자가 지고 있어 아, 나 십자가 안 돼요 난 능력이 안 돼요 난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난 큰 부흥도 원하지 않아요 아, 나 싫어요 그냥 아니야 그 십자가 넌 내려놓으면 안 돼 십자가 자르면 안 돼 십자가 벗으면 안 돼 계속 성경께서 갖다 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뀔 때 야, 이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했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주시잖아요. 어느 부모님이든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경험이 없어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와도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는 강권하다가 자식이 너무너무 싫다 그러면은 아, 또 그렇게 너무 아이를 힘들게 하나 그러고 그게 좋은 것이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포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거 벗으면 넌 죽어. 그거 십자가 벗으면 넌 죽어. 십자가는 구원이야. 십자가는 능력이야. 십자가는 생명이야. 내 축복은 십자가에 있어. 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여 내 목에 십자가를 붙들어 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도망가고 싶으나 엘리야야 너만은 안 돼. 엘리야야 너만은 안 돼. 누구 한 사람은 있어야 돼. 누구 한 사람은 있어야 돼. 다 같지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엘리야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견디겠어요? 오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겠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만들기를 결심하셨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엘리야처럼 십자가 기도를 드려라. 네. 그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올라간 것은 십자가 기도와 같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 기도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십자가 기도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네.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못이 박히셔서 피가 흐르면서 이렇게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 사죄의 기도를 드리죠.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능력에 붙들리기 전에는 막 도망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빠지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만 착 작정 기도하고, 그거 주시면 싹도 빠지고.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남은 그 민족의 복음화, 지역의 전도, 세계 선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한국교회에 누가 지어야 하는데,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 누가 그걸 지어야 하는데.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기도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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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골고다와 갈멜산의 공통점, 갈멜산과 골고다, 갈멜산에는 엘리야가 십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골고다 갈멜산, 신약의 골고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자리. 예. 그러니까 저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야, 과연 엘리야의 기도는 예수님의 골고다의 죽으심 기도와 같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십자가를 통과한 분도 계시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분들은 상당히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 큰 부활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십자가는 여전히 죽는 걸로 오는 거야.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은 통과해, 괜찮아, 다 군대 갔다 온다, 다 군대 갔다 와, 괜찮다, 안 죽는다 이러잖아요. 십자가 짊어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십자가 당신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십자가 짊어지게 해, 걱정하지 마.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당신은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야, 민족 앞에 세움받는 거야, 당신은 세계적인 설교자로 나타나는 거야. 통과한 분들은 이 확신을 갖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죠. 십자가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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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 제단 위에 스스로 핏부림이 되셨다. 그 핏부림이라는 말이 구약의 단어인데, 신약의 베드로 제자가 이 구약의 단어를 신약에 갖고 왔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자는 정의하기를 베드로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하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의 표현을 본다면 예수님의 피를 그냥 바르는 거예요. 피를. 대신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나?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몸에 그냥 예수님 피를 뿌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몸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보고 통과시킨 거죠. 하늘문을 여신 거죠. 누가 희생했고 누구는 구원받았고, 그 희생이 바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따라하죠.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십자가를 피한다. 따라하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아 너희는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너희는 성경을 300독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너희는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느냐, 너 박사학위 받았구나, 아이고 잘했다, 너 공부 많이 했구나, 언어를 6개 7개 했구나,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학위 논문 속에 외국어가 6개가 들어가고 7개가 들어가고. 제가 화란 사람이 쓴 신약 논문을 봤어요. 그 유럽에서 나오는 신약 학회지에서 봤는데 논문 하나에 뭐 불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라틴어가 나오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오고 화란어까지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에 6개 언어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걸 했는데 주님이 그냥 부대찌개로 저 의정부 지하실에 보내는 바람에, 예, 논문은 3개를 써놨지만 그것이 학교에 제출될 수가 없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라는. 20년이 지난 어느 해 저는 그 논문을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지금도 아마 우리 집 어딘가 그 논문 3개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멋진 논문을 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부흥은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왜 박사님들이 많은데 저 십자가를 못 짓는가?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만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요. 왜? 십자가는 장로님 수가 많다고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장로님이 계시다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눈물의 기도, 생명을 건 기도자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훈련이 필요한 교회에 하나님은 교회가 원하지도 않는 고난을 집어던져서 고난과 함께 장로님들을 날마다 절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동성기도 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이 고난 때문에 주야로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앞에 던져놓고 욕심이 없는 목사님에게 욕사니 욕심이 없는 장로님들에게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라고 해놓으시고 그 건축비 때문에 고통받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그 기도는 건축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의 사람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대한 성전 건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우뚝 섰습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었고 기도의 거인이 되었고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십자가를 피한다. 디모데에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 십자가 힘든 사람들은 또 믿다가도 또 세상으로 또 갑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사명을 받았으나 기도하지 않은 선지자는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사명을 피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선교지를 가지 않습니다. 선교지를 가더라도 저 오지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오지에 못 가고 그저 애들 교육 따라서 좋은 곳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은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바라되 십자가는 기도의 분량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십자가를 벗지 마세요. 십자가를 자르지 마세요. 이 모태신자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벗어던지진 않아요. 뼛속까지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이 모태신자들이 무슨 일을 따느냐, 십자가를 자주자주 잘라. 한쪽을 자르다가 또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쪽 자르고 양쪽 날개가 짧으니까 또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래 조그맣게 갖고 다녀.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그 크기를 고수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면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십자가 크기가 상급의 크기와 같거든. 그때 놓칩니다. 그때. 예.
목사님이나 저나 벌써 10년 전에 또 7년 전에 이렇게 뵙고 금방 7년이 지났잖아요. 7년 전에 한 목사님과 7년이 지난 지금의 한 목사님은 모습은 동일하시지만 믿음의 사이즈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7년 전과 단위가 틀려졌습니다. 기도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달라졌고, 기도 속에 나오는 비전의 크기도 달라졌고, 기도 속에 나오는 물질의 단위가 달라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이 그의 기도 3분 속에, 3분짜리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거대한 비전이 나오고, 그 비전을 이루려면 비전 물질이 감당할 수 없이 오르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급과 일치되게 만드셨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제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나도 지금도 더 큰 비전이 오고 뭐 그러면은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그 지혜롭게 인도하세요. 이상하게 70일을 기도하라 그래. 그래서 왜 70일을 기도하지 모르는 건지 모르면서 계속 밤 12시에 가서 강단에서 70일을 기도하고,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 또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안수하고, 새벽에 한 뭐 200명, 300명, 400명 성도들을 안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7시, 8시 또 집에 가요. 그렇게를 계속 그냥 그 성도를 축복하는 마음에 그냥 새벽에 또 밤새 기도하고, 성도들 오면은 그 준비했던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70일을 지나는데, 그 7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또 갖다 놨어요. 바로 그 다음 70일 기도, 그 다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70일 동안 하나님은 준비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제 그걸 통과했고, 성령을 충만하게 했고, 십자가를 통과해봤고, 이제 죽음도 통과해봤고, 아 사람들이 너 안돼 안돼 하지만 아 복음만 들고 나가니까 결국에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그러나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분은 십자가 하나 놓고 넘어지고 십자가를 통과해보지 못하고, 평생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평생 그 십자가 멀리 멀리 있다가 그냥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그대로 그냥 끝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 곳이 없어요. 외길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러나 그 많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가 확신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를 통과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막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을 쫓아버리고, 에베소에서 그 엄청난 우상을 부셔버리고, 할렐루야,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기도자는 십자가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십자가 뒤에 상급이 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제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은혜 한인 교회는 오늘 그냥 찬양하고 시작하는데 벌써 어휴, 여기는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예. 다시 말하면 정신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왜?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게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그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예. 목사님이 주여 아멘 하세요, 아멘 했더니 이거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전을 내가 아멘 해버린 거예요. 예. 그게 물질 십자가, 물질 십자가. 제정신 들면 안 됩니다. 계속 취해 계셔야 돼.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요 제정신 돌아오면은 가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빨리 시험 들어요. 무릎 꿇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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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하면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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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권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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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피한 사람은
상급이 없다. 두 번째,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사람은 상급이 있다. 뭐 상급도 보통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 오늘 목사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말씀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을 면전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을 보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끝으로 따라합니다. 십자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만이 민족을 살린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고 따라하고 마칩니다. 십자가는 복음이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십자가는 마지막 신앙이다. 십자가는 제자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다. 십자가는 순종의 마지막 코스이다. 십자가는 승리의 비결이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상급이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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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화목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다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양육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찬양의 십자가, 금식기도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보응의 십자가, 성전건축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